정말 기사만 가져가는 걸까요? 어, 똑같아요 예전이랑. 아, 이게 그래요? 저희가 배달 올라간다고 배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도 시켜 먹는 입장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안 올라갔거든요. 아예. 원래 단건 배달이잖아요. 이게. 네. 그냥 하나만 배달 딱 해주고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원래 있던 그대로 저번 년도랑 똑같이 더 받아요. 그냥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음식점의 음식을 각각의 집으로 배달해주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단건 배달, 그러니까 한 집으로만 배달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수익도 줄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배달료 산정 기준을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바꿈에 따라 사실 거리 할증이 붙다 보니 배달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500m 떨어진 가게에서 똑같은 메뉴를 수령 방식을 달리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저희 집에서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햄버거 집에서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곳에서 제가 택시로 이동을 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좀 가까운데 우회전에서요. 예. 여기 아파트로 좀 가주실래요? 아, 예. 예.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택시 타고 가세요? 기사님 눈치 안 봐도 되네요. 아, 그럼요. 아, 또 싫어하실까봐. 그런 분 실제로 계셨어요. 그 집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예. 지나가는 택시한테 어머.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아,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희는 이 택시, 그러니까 이 법이 금지가 돼 있어요. 물건만 실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아, 기본 요금. 가깝다 보니 기본 요만 나왔습니다. 자, 그 시각에 배달로 주문한 음식도 기사에게 수령이 됐습니다. 왔다. 근데 이게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포장 주문이 더 빨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음식을 한쪽은 포장 주문을 하고 한쪽은 배달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요. 이쪽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3,800원이 나왔고 이쪽은 오토바이, 그러니까 배달료가 붙어서 4,500원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보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한 값이 더 비싸게 나온 셈이죠. 뭐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햄버거를 먹어둔 봤습니다. 네. 두 개 다. 맛은 똑같은데? 3,800원밖에 안 되는 택시를 타고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과거 1대1 배달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배달 대행업체까지 등장해 마치 다단계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때문에 배달료 또한 높아지게 된 거죠. 자, 이같이 비싼 배달료, 대체 배달기사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라이더가 아니네요. 플랫폼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도 이제 배달할 수 있고 킥보드나 도보 이런 것도 이제 배달할 수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자신만의 배달 팁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 위주로 잡고 있죠. 와, 여기는 배달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강남이 배달의 성지잖아요. 배달이 최대한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야지 이제 라이더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였던 민철 씨. 이제는 아예 배달을 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배달을 안 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피크타임이 끝나면 이제 보통 배달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반 정도 줄어들어요. 저희가 지켜보니까요. 황금 시간대에는 배달료가 최대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점의 주문이라도 시간에 따라 사실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식사 시간대에는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배달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빨리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안 터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일을 받아서 하잖아요. 아, 나오자마자 바로 뽑고. 네, 이처럼 조건에 따라 배달료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배달기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